자, 그러면 우리 오디션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. 네, 오디션 당시에 불렀던 춤과 노래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노래 부분이고요. 그때 그 기분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노래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. 네, 오디션 결과는 돌라재단의 천동표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먼저 우리 막내 유빈 씨부터 네. 그때 그 감정으로 네, 해보겠습니다. 네, 딱 들어와서 딱 들어와. 안녕하세요. DSP 미디어의 17살 장유빈입니다. 제가 준비한 곡은 자이언티 선배님의 노메이크업입니다.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꾸 거울 보지 마. 몸무게 신경 쓰지 마. 넌 그냥 그대로 너무 예쁜 걸. No makeup, yeah. No makeup. Yeah, no makeup일 때 제일 예쁜 너. 야, 좋습니다. 지금 유빈 씨가 노래할 때 no makeup, yeah 이렇게 하잖아요. 그 no makeup, yeah. No makeup, yeah. 뭐 이러는 거 같았는데 넘어갈까요? 아, 패스. 패스. 나 오늘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. 아, 막. 식은땀 날라 그래요. 좋습니다. 이어서 우리 카일 씨 한번 네, 보도록 할게요. 그래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6살 이상민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귀엽네. 그냥 가끔 그리뿐인데 이거서 아닌데? 잠깐만. 맞아요. 너와 입을 맞추고 너를 감싸놨던 아주 가끔. 네. 오디션 때 기억나요 혹시? 오디션 때 기억나는 거예요? 아니 저 이거 방금 그 오디션 때 진짜 이런 줄 알았어요. 가까운 것들.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. 있죠 있죠. 네. 있어요. 있죠. 긴장돼서. 네, 좋습니다. 네. 이어서 우리 도현 씨. 네. 다행이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0살 유도현입니다. 네.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. 내 귀엔 너밖에 안 들려 너. 내 맘엔 너밖에 안 살아.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. Baby girl you're the only one for me. 난 너뿐이야. 예. Yeah. 오, 좋습니다. 자, 다음 분 네. 리안 씨. 네. 네. 그때가 네. 좋아. 지금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네. 그 당시 기분을 재현하려고 네, 오고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20살 시마다쇼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일본에서 왔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, 좋아요. I give you my love. I give you my all. 시간이 멈춘 듯한 그리운 밤. I give you my life. Oh, give you my all. 그대가 있어 고마워. I cry. 네가 보고 싶어서. I cry. 죄송합니다. I cry. 그대가 있어 고마워. 와~ 여러분 여기서 뭐 해야 되죠? 박수! 아, 목소리가 아~ 너무 좋아요.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. 네, 톤이 진짜. 너무 좋은데요. 좋았어요. 아, 그래서 숲의 목소리. 저는 아까 뭐 그 스프의 목소리 그러는데 장난이에요. 아니 애들도 스팸 목소리라고 자꾸 넘겨가지고 스팸 목소리. 아, 스팸 네, 스팸 목소리라고 자꾸 그래요 네. 그래요. 스프 너무 좋으시네. 햄 목소리. 네, 그래요. 네, 이렇게 오디션을 봐봤는데 네. 우리 결과를 돌라재단의 천동표 씨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. 예. 1등은 누구죠? 지금 너무 유능한 제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조금 감동을 받았네요. 전원 합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노래 부분 전원 합격입니다. 네. 자, 다음엔 이제 댄스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멤버들은 무대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. 진짜
자, 남아있는 멤버분들이 보시기에 누구의 오디션 댄스가 가장 기대가 되나요? 저는 이제 또 우리 메인 댄서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준혁 씨. 메인 댄서. 준혁 씨 오션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와 떨려. 시영 씨의 풋풋함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. 그때 시영 씨의 풋풋함. 저는 사실 그 저희 멤버 돈표 오디션 영상 본 적이 있거든요. 오 진짜요? 그래서 그때 인사를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좀 감동이에요. 저는. 아, 좋습니다. 지금 감동할 정도로 연 씨가. 그럼 자 한 분씩. 자기소개와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그 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. 먼저 야. 누구부터 할까요? 저부터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떨려. 아 내가 그때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? 무슨 인사를 했길래? 그때 그걸 살려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. 네. 예, 똑같이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게가 유명한 영덕에서 올해 17살 손동표입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오~ 나는 나였으면 안 보고 바로 뽑았어요. 나였으면은 그 과 네, 넘어갈게요. 그래요. 오케이.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네. 음악 주세요. 약간 아이돌인 느낌. 맞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. 와, 어떻게 저렇게 청량청량한 느낌을 낼 수 있죠? 표정이 부담되죠? 아무리 해도 청량청량한 느낌이 안 되거든요. 와 기가 막힙니다. 야, 좋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자 다음은 누군가요? 제가 아, 가위바위보. 아, 그거 마지막 연습 들었거든요. 안녕하세요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. 오. 준혁 씨가 먼저 우리 리더 준혁님이 자 시영 씨 굉장히 기대됩니다. 아 맞습니다. 자 준혁 씨 네 음악 주세요. 아 예, 소개해야죠. 아 맞다 소개 소개부터 소개해야죠 준혁 씨도. 남 오케이. 안녕하세요 18살 이준혁입니다. 저는 되게 활발하고요. 네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 좋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은 많지만 울고 싶지 않아 와 좋았습니다. 일단 준혁 씨 네 일단 다시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. 자, 마지막 정말 이 대미를 장식할 예. 마지막 순서죠. 와. 너무 기대돼요. 우리 시영 씨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산 바다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15살 박지영입니다. 부탁드립니다. 귀여워. 네 좋습니다. 바로 춤 보도록 할게요. 음악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자 일단 세 분 이렇게 잘 받고 네, 돌아서 안드릴게요. 자 우리 막내 유빈 씨. 네. 우리 형들의 오디션 영상을 봤는데 네.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아들에게 합격 목걸이를 걸어 주실 건가요? 뭔가 성에 안 찬 느낌이에요. 네?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. 조금 좀 부끄러워하지 않았나. 세 분 다 일단 시영 씨가 제일 부끄러워하지 않았나. 그럼 어떻게 좀 더 자신 있는
거를 한번 유빈 씨가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지금 유빈 씨 여기에 스티커 뭐라고 붙여져 있는지 아세요? 네. 예. 허세. 허세라고 붙여져 있는데 유빈 씨가 여기서 딱 보여주면 네. 좋을 것 같은데. 보여줬어. 뭐가 있을까요? 잠시만요. 캔디. 예? 안돼. 아 유빈 씨 좀 약간 낯가리는 성격이에요. 살짝. 아 진짜. 아. 그럼 좀 불편하면 패스하면은 네, 바로 유빈 씨에서 할게요. 시선을 잠깐 넘겨드릴게요. 네. 애교 한번 하고. 오 쉽지 않은 결정인데.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내가 이구요 막내야. 자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매력으로 오디션에 당당히 합격하고 미래소년으로 데뷔한 귀여운 우리 일곱 멤버들 K-POP의 미래를 향한 힘찬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요. 네, 우리 유빈 씨 애교 아주 좋았고요. 좋았어요. 웃으시고요. 좋았어요.